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와 함께 광고 산업 달아오른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파티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트위터의 동영상 광고인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과 스폰서십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파티가 시작됐다. The party is on이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정말 자신감 있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 수십 개의 그 회사들과 2023년 트위터 광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하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위터는 상반기에 이 30개 이상의 뉴스 매체, 그리고 미디어 회사, 그리고 스포츠 리그와 콘텐츠 후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은 광고 파트너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엑시오스가 이 이벤트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의 그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트위터를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 회사들과 뉴스룸 그리고 스포츠 리그는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수익과 마케팅 이점을 얻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트위터의 그 광고 매체로서의 그 매력도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트위터의 동영상 광고인 트위터 앰플리파이가 있는데요.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가 이 스포츠 중계, 스포츠 리그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매력도가 이제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그 메이저 스포츠 리그인 그 NFL, NBA, NHL, MLB, 그 다음에 NASCAR 하면은 그카 레이싱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PGA 투어와 같은 이런 쟁쟁한 그 스포츠 리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리그들이 그 트위터와 그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레귤러 시즌뿐만 아니라 그 NBA 플레이오프나 슈퍼볼 같은 미국 그 최고의 그 스포츠 중계 경기입니다. 이런 중계 경기들도 다 트위터의 그 동영상 광고인 트위터 앰플리파이와 계약하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트위터의 그 동영상 광고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파트너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퍼블리셔입니다. 이 스포츠 퍼블리셔는 CBS 스포츠나 터너 스포츠, ESPN, FOX, 유니비전과 같이 그 스포츠 중계하는 중계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스포츠 중계를 하게 되면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중계하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내보낼 매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앤드 TV인데요. MBC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앤드 디즈니와 같은 이런 채널이 필요한데 이런 채널을 엔터테인먼트 앤드 TV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아울렛이 또 필요한데요. 이 뉴스 아울렛은 이런 대중의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로서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유니버셜, 로이터, 엑시오스, 블룸버그, 포브스와 같은 뉴스 아울렛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한 파트너들과 함께 그 트위터가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트위터 앰플리파이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가 트위터 그 동영상 광고를 말합니다. 종류가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이고요. 두 번째는 트위터 앰플리파이 그 스폰서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콘텐츠를 그 제작하는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프리미엄 퍼블리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종의 그 콘텐츠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동영상을 게재하는 콘텐츠 파트너인데, 일반 회원들이 올리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고요. 이 콘텐츠 파트너가 올리는 동영상을 특히 이제 프리미엄 퍼블리셔의 그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주요 스포츠 리그나 그 TV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트워크, 주요 출판사, 전문 뉴스 매체 등 200개 이상의 콘텐츠 파트너가 이 프리미엄 퍼블리셔로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광고주가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영상이 나오기 바로 앞에 짧은 이 광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위터 앰플리파이의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고주와 이 퍼블리셔를 1대1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 그 광고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이라고 하고, 이 미리 만들어진 영상 앞에 짧은 그 광고를 넣는 것을 이제 프리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광고 수입의 일부를 이제 트위터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내용으로
트위터에 그 광고 수입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NFL과의 그 파트너십은 이 트위터에게 있어서 그 7자리 숫자의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수십억 원대의 그 단위의 수익을 이제 가져다 주니까 굉장히 큰 수입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롤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그 퍼블리셔가 만든 이 영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퍼블리셔가 만든 영상 위에 이 짧은 광고가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브랜드 로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퍼블리셔가 만든 이 영상 위에 이 광고가 얹어져 있는데요. 이 광고 위에 이 광고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타나는 짧은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판서십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이제 광고인 것이죠. 1대1과 1로 그 광고주와 이런 스판서십을 체결해서 그 광고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앰플리파이 스판서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좀 설명드려 보면요.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위터 내 비디오 광고를 말합니다. 트위터 내에서 비디오 콘텐츠 소비는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 트위터 마케팅 이제 웨비나에 따르면요, 트위터 이용자의 비디오 시청 시간은 매년 84%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걸알 수가 있죠.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 비디오 시청을 많이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임라이트 네트워크스에서 온라인 비디오 사용 현황 2020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이전 세계 온라인 비디오 시청 습관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온라인 비디오 시청률이 매년 이제 16%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이 트위터 이용자의 그 비디오 시청 시간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위터 영상 광고 상품은 이제 트위터 앰플리파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앰플리파이 프리롤, 두 번째는 앰플리파이 스판서십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프리미엄 퍼블리셔의 그 콘텐츠 영상 앞에 광고주 캠페인을 노출시키는 비디오 광고 상품입니다. 광고주는 관심사, 영화, TV 프로그램, 이벤트, 대화 주제 등 15개의 그 콘텐츠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광고 노출 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요, 트위터가 자동으로 관련 프리미엄 퍼블리싱 파트너 영상에 광고주 캠페인을 매칭시키는 구조죠. 트위터에서는 일반 이용자 영상이 아닌 콘텐츠 파트너 영상에만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광고주 국가 외에 전 세계 이제 16개국에 함께 송출돼서 해외 진출을 원하는 브랜드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고주가 매칭 가능한 프리미엄 퍼블리셔 파트너는요, 주요 스포츠 리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TV 프로그램도 있고, 네트워크, 주요 출판사, 전문 뉴스 매체 등 200개 이상의 이제 파트너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요, 2017년에 가장 규모가 컸던 브랜드 캠페인 6개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누적 시청률, 앰플리파이 프리롤에서의 누적 시청률이 TV보다 2.9배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리롤 캠페인을 본 이용자는요, 이것을 보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서 브랜드 광고를 다시 떠올릴 확률이 7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브랜드와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28%가 증가하게 되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은 6%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의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프리롤이 적용 가능한 국가는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트위터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트위터 프리미엄 퍼블리셔하고 광고주를 1대1로 매칭하는 비디오 광고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뉴스, 엔터테인먼트 등그 프리미엄 미디어 파트너의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그 브랜드나 기업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광고 상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용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브랜드나 경쟁사 고객의 점유율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브랜드에 적합하고요. 비디오 콘텐츠와 광고주를 1대1로 이제 매칭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앰플리파이 프리롤보다 고객에게 더잘 맞춘 브랜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에는요,
하이라이트 동영상 클립 그 프리롤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방송 동영상 재생 전 프리롤 광고가 있고 스폰서 모멘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폰서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종류가 있고 적용 가능 국가는 그 프리롤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이 뭐냐고 하면 바로 현재 그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죠. 특히 이제 미디어 산업에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위터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매체다.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그런 매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그 트위터에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트위터 동영상 광고가 굉장히 광고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트위터도 나름의 굉장히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그런 어떤 광고 매체, SNS로서 앞으로 또 발전의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또이 기업을 잘 운영하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그런 점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 트위터와 함께 광고 산업 날아오르다 하는 영상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